범일환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 K배당주 투자자, 파이어 죽이신 쭈암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또두달 만에 이렇게 네.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저 너무너무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앵커님도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정말 쭈암님 방송 모시고 제가 너무 뿌듯했는데, 정말 뿌듯하게도 참 결과치도 잘 나왔어요. 우선은 쭈암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수 유튜버 쭈압이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배당금으로 또 재투자를 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썼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벌써 횟수로 퇴직한 지가 2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된 파이어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저희가 1월 첫 주에 쭈암님을 모시고 쭈암님 인터뷰를 해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대가의 어깨에 출연해 주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배당주에 올인을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인사이트, 정말 기대했었지만 또더큰게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그 방송 너무 좋았었고,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서 순위를 좀 따져보자면 한 7만 3천여 개 정도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 조회 순위가 40위 안쪽 정도 되거든요. 상위 0.05%. 네, 조회수 11만 거의 이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주황님 확인해 보셨나요? 아,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네. 제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아, 왜 이렇게 그쵸. 못했나 싶기도 전 하고. 아직도 그래요, 아, 저도. 너무 네. 못생기고 말도 못하는 애가 아니, 나와서 너무 떠드니? 뭐 잘하셨어요.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지인들이 잘 나왔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오만 회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올때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1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뭐 유튜브 예능도 아닌데 그만큼 나와서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주암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봐주신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같은 평범한 개미 투자자가 전문 증권 방송에 나온 것 자체를 신기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당주로 장기 투자하면서 노후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닐까. 그것도 K 아, 배당주로. 그렇죠. 국내 배당주로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신기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지인들은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제 지인 중에 독설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리버리하고 긴장한 상태로, 방송하는 게 묘하게, 걱정이 돼서 끝까지 지켜보게 되더라. 왜냐하면 얘가 끝까지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마조마했대요. 제 아는 분들은.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방송에서 제 롤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부동산과 주식 자산의 그 비중이 한 4대 6 정도 되시죠? 예, 그쵸? 한 예, 그 3대 정도. 7까지는 안 예, 되잖아요? 그 정도 예, 됩니다. 4대 6 정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안 나오는 비율인데 네. 그런 비율로 지금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방송에 나오셨기 때문에 K 배당주 투자 여신으로 이제 아, 공식 이제 임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영님.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오늘 배당주 투자 이야기 좀더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오늘 내용도 저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네. 네. 갑자기 칭찬 드리니까 또 갑자기. 아니, 저도 이제 저번에 나와서 웬만한 네. 시즌 다 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또 정책이 발표되고 맞아요. 해서 네. 불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까지 저희가 녹여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정부 차원에서 저 PBR을 해소하기 네.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2월 말이었죠. 예. 지금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대 이상인지 기대 이하인지 의견 주시죠. 저는 별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상대로 나와서 그게 오히려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네.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 기대 안 하셨어요? 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정말 기대한 대로, 예상대로 나와서 그게 오히려 예상 밖이었고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정도였고, 그동안의 시장의 반응이 정직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표 후 주가 등락하고는 별개로, 그동안의 시장의 반응이 정직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기대 이하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냥 아예 정책이 없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 정말 과연 이런 내용으로 증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의아하면서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이제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네. 기업 밸류업을 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자사주 그렇죠. 소각 의무도 있었으면 네. 좋겠다. 당장 시행할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검토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한 6월 정도에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기대를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밸류업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도 좀 지금 현재 낮으신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실까요? 사실 우리 증시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고 있고 저 같은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막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계속 요구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이 특별히 대단한 아이디어나 뭐 획기적인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행할 정책인데 그런 게 없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서 담당자들이 문서 만들 때, 그러니까 업무 추진 같은 거 계획서 만들 때 하기 힘든 일들은 그냥 추후 검토 예정, 인센티브 제공 검토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나 있는 동안은 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지나가면 끝이니까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뜻은 사실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어려운 일일수록 이렇게 그 말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농담이고요. 또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또 6월에 후속 발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지됐던 공매도도 재개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세부 방안이 나올지는 조금 6월 달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암님. 그러면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다 나왔던 건데요. 네.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사의 주주 이익 우선 상법 개정, 분할 상장 금지, 자사주 의무 소각 등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상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안 나와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국내 증시 밸류업이 개인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더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인가요? 선택지가 많거든요. 아, 해외 투자. 그렇죠. 그리고 네. 국내 증시에 미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국내에 투자한다고 애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투자하면 그만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면 나는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증시는 쳐다도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서요? 예, 그럼요. 요즘 20, 30대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네. 또 아예 투자, 처음 투자를 아예 국내 증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리를 미국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 증시로 또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심지어 또 요번에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이나 주식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뭐 해외 투자하라는 얘기네, 국내 투자하지 말란 얘기네, 부동산 투자하라는 얘기네, 뭐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네, 이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내 증시 투자금 이탈을 막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정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 PBR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PBR이란 지표 자체가 기업 경영자나 또 투자자들 또 뭐 어쨌든 주식에 모든 관련된 분들이 PBR이라는 지표를 계속 신경이 쓰이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기업 쪽에서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가 너무 이 정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보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두 번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행보였고 또 새해 첫 거래일에 찾았고 그리고 17일에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제목이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증시 부양 정책의 추진 의사가 대통령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 대 정부로 놓고 분석을 해봐도 증시가 부양됐을 때 당장 확실히 좋은 건 정부인 만큼 실제 실질적인 대책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 대 정부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나오면 서로 좋겠죠.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안 나와도 그만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정부가 증시 밸류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ISA 개편도 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있군요. 그거 되게 기다리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기다리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곧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도 정말 대책이 나오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발표한 것도 그렇고 또 2월에 개편안도 한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기대가 많이 떨어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나오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고요. 곧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토론회가 엊그제 있었고요. 또 어제는 정부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발표가 네, 되면서 네, 네. 일단 시장에서는 2700포인트를 어제, 엊그제 각각 네, 어제는 2710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저도 계좌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셨죠. 예. 네네네. 어제 금융주가 또 올랐으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배당 세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나 장기 보유 시에 세금 혜택이 없다는 건데 쭈암님께서 보시는 배당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뭘까요? 우선 분리과세가 없으니까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누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처럼 회사를 그만둬서 근로 소득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배당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 수준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게다가 계산법도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분리과세나 장기 보유 혜택이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 스스로 노후 준비의 일부를 배당으로 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연금 고갈이나 그다음에 노후 빈곤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저출산 문제, 지방인구 감소 문제까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장 배당만 해외 수준으로 높여도 일단 정부에서 걷는 배당 소득세도 두세 배 늘어날 거고 그러면 네.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정부에서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슈가 되는데 좋은 방안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당근이 좀더 나와야 될 부분도 있고 또뭐 채찍이라면은 뭐 간접성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 문제 때문에 좀 주가를 부양시키지 않으려는 오너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속세가 한국 증시 저평가 늪으로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한국 증시 저평가가 원인에 상속세가 원인이라고 동의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주주만이 기업의 오너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행사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낮추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상속세를 피하는 목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너 경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주주들의 높은 상속세나 배당 거의 50%에 대한 그 배당 소득세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당장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또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당장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재벌 상속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느낌도 들잖아요. 계속 니네 재벌 상속해도 돼. 이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저평가된 부분에서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너 경영인들이 주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게 상속세가 원인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틈새 시장에서. 네. 그럼 증시 부양이 안 돼서 주가가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니까, 싸다는 기회니까 오히려 싸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싱가포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상속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맞아요. 싱가포르는 2008년에 상속세, 증여세를 아예 없앴습니다. 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양도세, 배당세도 없앴대요. 예,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담 좀 낮춘 상황이어서 이쪽에 가서 뭐 기업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맞아요. 이 오너 경영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을 그렇죠. 제기를 해주셨네요. 그간 의외로 국내 배당주들이 배당을 크게 늘려왔다는 점을 지난 인터뷰 때 짚어주셨어요. 네. 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 성장주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까?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요즘 신규 편입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국내 배당주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사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좋아도 영업이익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해야 배당도 나오고 배당 성장도 계속될 수 있겠죠. 이익이 나와야 잉여금도 생기고 준주 환원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익이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주주 환원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배당주나 배당 성장주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목돈이 좀 들어오거든요. 남편분 뭐 그런 것도 퇴직이신가요? 있고 또 네. 이제 또, 또 조그맣게 또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도 있고 네. 적금도 좀 있어요. 아, 예. 적금도. 예, 예. 적금도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 그때 이율이 좋아서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예. 건설 관련주들, 리드코프, 도이치모터스 등 수십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찰병도 보내고 했는데, 네. 예. 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은 주가 네. 하락도 많이 된 상태고, 상대적으로 배당률도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아니, 상대적으로 배당률은 높아진 상태인데요. 주가가 그렇죠. 하락해서요? 주가가 예. 하락해서. 근데 이 위기만 지나면은, 몇년 지나면 다시 주가도 상승하고, 높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또 이제 큰 돈이 들어왔을 때또 배당주 쇼핑을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네. 좀 적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기분, 그
판단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맞으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저평가된 다른 배당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갖고 계신 거 비중 줄이시고요. 아니, 비중을 줄일지 그대로 놔둬도 더 추가 매수를 안 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배당률이 떨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시 저평가되고 배당률이 높은 거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에 미국에 투자하셨으면 100억 원 이상 드셨을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고, 은행주 배당 좋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자산이 녹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미국과 성장주에 투자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 100억은 정말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100억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아, 저도 그런 질문 계속 받고 있고요. 왜 답답하게 배당주에 투자하느냐, 미국이나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또 종목들이 근래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거에 우리나라도 뭐 2차전지, 뭐 초전도체, 뭐 맥신 관련 종목들이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진짜 부럽습니다. 아, 최근엔 또 엔비디아도 부럽고 비트코인도 부럽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정말 다 섹터들이 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인사이트가 있거나 그리고 뭐 트레이딩을 잘하는 투자자도 아니고 또 종목을 또 연구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깊게 그런 것도 아니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당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은 아니어도 사실 망하기도 쉽지 않고요. 나름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인덱스 투자와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 성과의 우수성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승장 때는 나빠 보여도 하락장 때는 강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배당주 투자하면 너 혼자 인플레이션에 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그렇죠. 녹지 않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건보료 부담 크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월 배당금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율이 급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보료율만 따졌을 때는 그 구간이 급증하지 않으니까 배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피부양자의 경우 단지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게 근로소득 종합과세와 또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IS 계좌 ISA 계좌 등등을 계산을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만 해도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개인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각자 사례별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저도 바로 퇴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제 상황이 틀리니까.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질의하시면 친절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관공서 서비스가 진짜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전문가의 답변에 의지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평소에 또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그리고 민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암님의 세금 건보료를 줄이려면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저축으로 쪼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네, 계셨는데요. 맞아요. 요즘 포트폴리오나 계좌의 세금 절세를 위한 변화 있으신가요? 아, 먼저 말씀드릴게, 연금 계좌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하고, 기존에는 ISA 가입 조건이 안 돼서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개편한 이제 IS 계좌 있잖아요. 그거는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대 2억 원까지 모두 가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ISA
가입 금액은 분리과세이니까 건강보험료 산출에서도 제외되고 저 같은 배당소득자들은 배당소득세 늘어나는 구간인 8,4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퇴사를 해서 납세한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세금을 내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고 보통 연봉 9천에서 1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소득 2천에서 3천이신 분들은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세금 때문에 실질 배당률이 낮아지는 면이 있어서 또 배당주들이 인기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ISA 개편안은 국내 배당주를 매수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배당주에는 호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국내 주식만 사야 되고 또 소득이 나와야 되면은 배당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ISA 계좌 쪽으로 들어와서 국내 배당주 투자하지 네네. 않겠냐. 이 기대감이 맞아요. 현재 있는데 예. 아직은 구체적인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쉽습니다.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2월에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사도 됩니다. 네. 사세요. 네. 자, 주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달 출원하셨을 때 보유 종목도 계좌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때보다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혹시 수익 실현하신 종목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주암님처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 적기일지 그때 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냥 다 배제하고 그냥 월간 기준 봤을 때 언제부터 배당주 투자 시작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언제가 좋을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막 수익률을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막 엑셀로 쫙 정리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 1월 달에 나올 때보다 한 35%에서 4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 네. 한 12억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을 그렇게 어느 정도 올랐다고 정리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률을 정리하는 기준은 영업 실적이 떨어지거나 기업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더 좋은 배당주가 있을 때 팔거든요. 근데 어쨌든 팔진 않았고 보유 종목은 그때랑 똑같고요. 보유 비중의 1%만 재미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현황은 제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